용인 전 시장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우창준 똑바로 해라. 잠깐만. 잠깐. 아니 아니야. 지금 내가 줄일게. 그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촬영. 아주 안녕하세요. 미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어젯밤에는 이렇게 천둥, 번개, 비가 쫙 내렸죠. 이렇게 대지에 해서 녹음이 정말 깔끔한 봄 날씨입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르모진 역시 오늘도 두 대 차량 출구가 되고 지사 차량들 대구지사 더벙커도 나갑니다. 그죠? 오래 기다렸는데 어쨌든 스노우 화이트펄 차량 두 대가 출고되는데 두 대가 모두 다른 내용을 담고 있죠. 자, 앞에 GV300번 이제 300번 그 다음에 301번 이렇게 영상에 담을 건데요. 특별히 300, 301번은 숫자는 의미 없습니다. 자, 다만 소비자분들이 나는 이렇게 300번처럼 해줘 아니면 301번처럼 할 거야 라는 기준을 삼는 거지 출고 대수 혹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앞에 차량은 역시 스노우 화이트펄 외장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너무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일렬쪽도 마찬가지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생산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새들 브라운 컬러.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오로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새들 브라운 컬러가 더 많죠. 네. 네. 그리고 동일한 새들 브라운과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목쿠션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 운전석 승차자가 장거리 이동 시에도 훨씬 더 편안함, 즉 피로감을 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하시고 있고, 12.5인치 손흥민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좋은 거 있으면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야 되죠. 시대에 맞게끔. 그리고 바닥 쪽도 이렇게 컬팅 자수, 라인 매트, 톰 그레이. 그레이요. 맞습니다. 일렬은 동일하고요. 자, 2열 쪽. 자, 본 차량은 스타빙고 없기 때문에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아톤에서는 시그니처 옵션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 그리고 평탄함이 요트 바닥, 뭐 제 손으로 해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우 브라운 컬러, 새들 브라운하고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물론 다크 브라운, 또 다크 브라운의 밝은 띠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 차량은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9인승 순정 시트에 리무진 시트를 했네요. 네. 그대로 유지한 거고 제가 또 앉아봐야죠. 왜냐? 이렇게, 뭐 또 신체 조건 얘기해야 돼? 키 173, 몸무게, 몸무게 73. 예. 자, 커튼도 설명해야죠. 블랙 하대, 그리고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게. 예. 베이지 컬러가 아니고 브라운 컬러가 나름 또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열에 승차했을 때 본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한 거고요. 이게 전동으로 뒤로 넘어가는 거. 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트를 뭐 그 안으로 들여서 뒤로 쭉 밀고 다리 쭉 펴고 다니는 그런 개조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우리한테 시키지 말고 여러 튜닝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하이루프가 전공이거든요. 그죠? 심피디님, 하이루프 쪽이 전공이고 바닥 쪽은 워낙 많은 튜닝 업체들, 잘하는 업체들도 있다는 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옆쪽에 설명 들어갈 거. 샤무드, 와 부드러워요. 샤무드 재질,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밝기 조절, 색상이 변화할 수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 에어컨 바람이죠. 즉 이렇게 쌈 세게, 오늘 안 가져왔네? 바람이 네 군데 펠리스의 송풍구를 통해서 정말 시원하게 떨어집니다. 한 여름에는 겪어봐야 알겠지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좀 줄입시다. 소리를 줄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중에 센터 쪽에 이렇게 베이지 컬러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베이지 컬러도 나름 예쁩니다. 블랙 컬러, 베이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트원의 자랑이죠. 29인치 안드로이드 대형 모니터, 와 프리미어 도트럼, 뭐 좋은 거 있으면 봐야죠.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시동을 끈 상태에서 본 버튼만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대화하면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그리고 웰컴 등 도어를 개폐했을 때 웰컴 등도 아트원에서 제작한 겁니다. 아, 플라스틱 금형 7개의 금형으로 되어 있는데 딱딱딱 맞기 때문에 잡소리가 안 나고 나름 디자인 제가 본 것 중에 우리 거라 그래서 그런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도, 그죠? 뭐 물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하고도 비교를 하고 어느 뭐 특정 업체하고도 비교를
해도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나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2열 쪽에 이렇게 설명을 했고, 본 차량 9인승이라고 그랬죠. 9인승이 가장 큰 장점이 뭐죠, 심피디님? 3열 시트요? 그렇죠. 3열 이렇게 독립 시트가, 오, 3열도 목쿠션을 했네요. 와, 정말 목쿠션 3열도 해야 됩니다. 정말 정말 편합니다. 즉, 펠리세이드나 고급 승용차와는 달리 이렇게 독립 시트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이렇게 둘둘둘 6명이 딱 승차 후 버스 전용도로, 그죠? 본 차량 9인승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 사업자 그리고 버스 전용도로 6명 탑승 시에는 쫙 달릴 수가 있고, 더불어 7명, 8명, 9명 탈 때는 뒤에 싱킹 시트를 빼면 되죠. 물론 장거리 갈 때는 좀 불편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을 내포하고 있는 9인승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멋있는 축구 장면도 버스 전용도로를 타면서 싱싱 날아가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9인승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 9인승 사는 이유 설명드렸고, 다음은 다음 차 GV301번 7인승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GV301번 맞죠, 신PD님? 자, 본 차량 역시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고, 이렇게 띠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 본 차량은 오늘 출고될 것이 아니고 내일 출고, 저녁에 유리막 코팅 싹 해야죠. 예, 어쨌든 내일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오늘 영상에 담는데, 본 차량은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스타뱅고 옵기. 아, 왜 그래? 아, 잠깐만. 잠깐. 아니, 아니, 좀 내가 줄일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차량? 아주. 자, 어쨌든, 본 차량 설명해야지.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스타뱅고 없기 때문에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 코튼 베이지 컬러죠. 근데 네. 코튼 베이지 세들 의미가 없는 것이 이렇게 풀 트리밍, 크림 베이지 컬러,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도 역시 크림 베이지 컬러로 해서 완전 분위기를 싹 바꾼 거죠. 어차피 돈 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사실 풀 트리밍 정말 정말 힘듭니다. 뭐 또 정실장한테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정실장 얘기 안 할게 이제. 네, 근데 풀 트리밍이 정말 수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지문이 없어진다 할 정도로 힘든 작업인데, 제발 오다 많이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닥 쪽에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역시 톰 그레이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보조 모니터는 당연한 거고요. 자, 1열 쪽 더 상세한 걸 원하시면 다른 영상 보셔도 됩니다. 2열이 중요하죠, 2열. 자, 앞차는 GV300번은 9인승 차였었죠. 그 다음 뒷차는 7인승 차입니다. 당연히 사업자가 없고 버스 정도로 탈 일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7인승을 사는데, 7인승을 사는 이유가 뭐죠, 심피리님? 2열에? 그렇죠. 2열에 릴렉션 시트가 정말 예술입니다. 자, 물론 외부에서 9인승에다가 뭐 전동 시트 이렇게 올려도 좋지만은, 이렇게 순정으로 7인승 릴렉션 시트를 선택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차량 역시도 바닥 동일한 로우 브라운 컬러로 했네요. 그레이 컬러, 그 다음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있지만, 역시 색상은 취향 존중이죠. 역시 평탄화 및 요트 바닥 되어 있고요. 자, 신발을 괜히 벗고 싶지? 이렇게 신발을 벗고 사이즈 때 받고, 이렇게 운전석 뒤쪽은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9인승하고 별 차이 없는 모드를 유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조수석 쪽에 현재 릴렉션 시트 모드를 해놨는데, 정말이지 여기 이렇게 앉으면은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자, 현재 시트는 완전히 뒤로 다 빠진 상태입니다. 앞에 조수석에 승차자가 없으면 시트를 더 앞으로 워크인 스위치를 통해서 밀 수 있죠. 이렇게 밀 수 있으면은 키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다리 이렇게 놓고 장거리 의전 엄기사 갑시다. 시선은 와우 TV. TV 보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 뭐 다 있네요. 아이들 프로그램, 그 다음 요즘엔 뭐 실시간 뉴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후속에서는 이렇게 딱 커서 리모컨으로 해서 뭐 바로 뭐 M열기 말고 다른 것도 바꿀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커서 리모컨을 이용하면 되고, 커서 리모컨 이거는 바로 아트 포켓에 꼽아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이 블랙이죠. 네이비인가 블랙. 아, 블랙 컬러. 이렇게 커튼, 그리고 풀 트리밍. 정말 정말 힘듭니다, 풀 트리밍. 실내 요트 같은 분위기로 바꾸는데, 정실장이 손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또 강조하지만 루프 쪽 예쁩니다. 뭐 아무리 봐도 금형 제품이고 잡소리 안 나고, 그리고 기능 에어컨 에어덕트 구조 정말 시원한 바람, 뭐 직풍 실으면 이렇게 펠리세이드 확산형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 아트원의 자랑이죠. 모니터 플러스 스피커.
자세 스피커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앞차와는 달리 이렇게 센터 쪽에 센터 페시아 아닌데 루프 쪽을 블랙 컬러, 베이지와 블랙 컬러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조명은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샤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 7인승 릴렉션 시트 안 앉아보신 분들 다시 한번 신체 조건 얘기할까? 다 알잖아 이제 신체 조건이. 키 173, 몸무게 73. 예, 이렇게 얼굴은 못생겼지만 차는 나름대로 좋습니다. 아, 정말 편하다. 예, 또 한 가지 설명할 게 있죠. 이렇게 2열의 릴렉션 포지션에서 한 사람이 VIP 이렇게 모실 수가 있고, 아, 5명이 간다 할 경우에는 또 3열도 이용을 해야죠. 6명, 7명 갈 때도 3열 이용해야 됩니다. 자, 3열 시트 또 한 번도 앉아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들어오시죠. 신PD님 과감하게. 왜 그러십니까? 보여줘야죠. 자, 현재 2열 승차 모드, 그리고 3열에도 승차 모드인데 성인이 앉아도 무릎이 닿지 않고 뒤쪽에 보면 베개가 있습니다. 헬드레스도 쫙 뽑아놨구나. 뽑아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도 있죠. 네, 이렇게 있어서 아이들 두 명도 탈 수가 있죠. 아이들 두 명 탈 수 있고 어른 한 명 탈 수가 있고, 어쨌든 7인승 리무진 요 바로 릴렉션 시트 있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을 하십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뭐 인승 전혀 그건 소비자의 선택이죠. 하지만 그 인승과 7인승을 구입할 때 한 번쯤 시트 배열을 따져보고 고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무리 뒤에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거기서 하셔도 돼요. 아, 싫어. 여기서 할까요? 릴렉션 시트에 앉아가지고 좀 편하게 마무리하면 안 돼? 어차피 자 오늘은 이렇게 건방지게 아, 좀만 뒤로 가서 비춰도 돼요. 저 신발로 돼요. 아, 신발 신고? 네. 왜냐면은 이렇게 뭐 밖에 서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앉아서 정말 느끼는 거를 설명하는 것이, 혹시 한 번도 안 앉아 보신 분들, 그리고 하이리무진 뭐 구입하시는 분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사시려고 해도 실물을 볼 때가 비트 360인가? 거기밖에 없죠. 하지만 아톤에서는 서울 경기 용인 전시장이 있습니다. 포고급의 용인 전시장 가시면은 황제차박 6인승 그리고 4인승 의전용도 볼 수가 있고, 더불어 이런 천장 쪽에 아톤 글로벤 하이루프 전체 보실 수가 있고, 용인 전시장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우창준 똑바로 해라. 그리고 아톤 본점 역시 매일매일 이렇게 출구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건방지게 7인승 릴렉션 시트에서 마무리하는데요. 정말 이제 요즘에 뭐 카니발 출고 기간 대기 기간 상당히 깁니다. 아트원에서는 이미 선주문 차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른 출고 보답할 수가 있고요.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디자인 다름, 그죠? 네. 두 번째는 어떤 기능 다름, 뭐 예를 들면은 무시동 상태에서 모니터를 볼 수 있다든가, 뭐 이솔라 방음이 되어 있다든가, 어떤 기능 통풍구 있고, 세 번째는 프라이스 가격, 발음 좋은가? 가격.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죠? 바로 설명하는 빠른 출고로 보답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하이루프 제작 및 이미 차량 들어와 있는 차량들이 한 40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객님 품에 이렇게 예쁘게 튜닝까지 마무리해서 드릴 거 약속 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